자, 시청자 여러분, 2020년 8월 31일, 이제 8월 달도, 무더웠던 8월 달도 이제, 오늘로서 땡입니다, 여러분, 땡. 이제 그야말로 바야흐로 가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자, 가을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이렇게 휘돌아 다닌 지가 불과 어젠데 어느새 절기는 가을을 향해 줄다름 치고, 비구름 자욱한 태백의 도깨비 기사도 손님을 한 분이라도 모시기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분서주라. 아이고, 손을 번쩍.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로 가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간접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병원에도 가니까 요즘은 아주 뭐 복잡하더라고요. 써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참 어떡하다 세상이 이렇게. 전에는 왜 환자가 있으면 그냥 얼른 들어가서 얼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일일이 다 써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 병원에 가는 게 겁난다니까 이제는. 거기 사람 없는 거 봐봐. 야, 아이고, 길거리 아주 뭐, 완전히 그야말로 매개요, 아주. 세상에 보다 보다가 별 희한한 말이지. 여기 있어. 예. 자, 조금 전에도 얼핏 제가 뭐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중얼 했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처는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저 생계를 의지하는 분들이 거의 4,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입이 반감되고, 또 아까 좀 전에 뭐 성객께서 말씀하셨는데, 협력업체는 아예 뭐 10원짜리 하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거 참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그 산업시설이 이렇게 뭐 공장도 있고 또 농업도 크게 하시고 이런 점이 있는데, 태백은 이렇다 할 그 농사가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용작물이라고 해봐야 저기 뭐나 고냉기 채소 정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태백 정선, 태백 정선이 아마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삼척만 해도 또 농토도 넓고 태백보다는 훨씬 이렇게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백하고 정선이 이 타격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뭐 다른 뭐 이런 저 전염병 같으면은 유행이 지나면 이렇게 탁 종료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종식이 될지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태워야지 뭐. 태워야지 먹고 살지. 벌밑꽃 필 때 꽃댕김에 고놀 등 예시절 생각난다. 동산에 올라오면 놀던 보이 새롭고 흰 구름 흘러서 간다. 마지막 잔이다 이 밤밤이, 새고 나면 이별이란다. 갈매 깊이에 젖어 흡이에 젖어 울고 있다. 하룻밤 부서
사랑이 왜 이러지 나를 울리나 저리 끌어 저리 끌어 전방에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하룻밤포 사랑이 왜 이러지 나를 울리나